와, KFC 초대 우승자 상금 100만 원 스폰 하겠습니다. 와, 난리 났다, 진짜로. 웬만한 프로시아 파이트 머니보다 높은데요, 진짜로? 요즘에? 잠깐만, 200 간다고요? 와, 씨, 요건 내가 나가야겠는데? 선수 복귀를 하겠습니다,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님, 안녕하세요. 만원 검사입니다. 덜렁덜렁 안녕하세요. 승현님 키보드 FC 또 언제 개최하실 생각이십니까? 곧 해야죠, 이제. 세부적인 계획을 좀 짜놓은 후에 해야죠. 2회 대회부터는 조금 이제 그 의료진들도 섭외를 하고 이런 뭐 장소라던가 이런 것도 조금 더 넓은 데로 이제 바꾸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8강전을 생각하고 있어요. 8강전을 마이너스 70kg로 해서 이제 8강전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일단은 그 노년동 도박꾼님이랑 그 농구 코치님은 출전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 저기 반치광이 출전을 할지 안 할지 지금 이 자리에서 조금 그냥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해야죠. 오케이. 자, 요번에는 하이킥 가능룰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하이킥 가능룰이기 때문에 우리 그 조타님의 그 미르코 크로캅 같은 하이킥을 마음껏 선사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왼손 투 작살 나는데 보여드릴게요. 어우, 자신감이 씨 오지네. 헬스 경력 5년은 경력자로 치지 않아요. 예, 헬스 경력 5년은 괜찮습니다. 일단 그 격투기 경력만 1년 이하면 상관없거든요. 다른 종목 경력은 포함되나요? 아, 상관없습니다. 뭐 유도 1년 상관없어. 뭐 태권도 1년 상관없어. 주짓수 1년, 뭐 복싱 1년 상관없어요. 격투기 1년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이 MMA 1년만 아니면 되고, 뭐 제 급식처럼 초딩 때 2년 이런 건 상관없죠. 와, KFC 초대 우승자 상금 100만 원 스폰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금 100만원입니다. 와, 난리 났다, 진짜로. 웬만한 프로시아 파이트 머니보다 높은데요, 진짜로? 요즘에? 감사합니다. 좋은 데 쓸게요. 스쿼시 7년 가능. 스쿼시 7년은 가능합니다, 예. 뭐, 스쿼시 7년, 배드민턴 7년, 뭐, 탁구 8년, 뭐, 상관없어요. 축구 5년, 뭐, 농구 4년, 상관없어요. 그럼 구기 종목은 존나 상관없어요. 구기 종목은 그냥 15년 하시고 20년 하셔도 상관없어요. 족구도 상관없어요. 족구도 막 10년 상관없습니다. 바둑도 상관없고, 오목, 뭐 오목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뭐 그 마작 뭐 이런 것도 상관없고, 뭐 섰다, 뭐 고수도 이런 상관없어요. 뭐 포커 이런 거 상관없어요. 세파타쿠로도 돼요. 예, 벨리댄스. 벨리댄스 3년 가능. 약물러 가능하죠. 약물러들도 그 약물러 가능한가요? 존나 웃기네. 약물러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도핑 못해. 도핑 시스템이 없어. 보디빌더들 와도 돼. 보디빌더들 와도 돼요. 시합 경력 전무, 격투기 수련 경험 전무, 레슬링 더미 사서 UFC 따라한 게 전부, UFC 시청 10년, 로드 FC 시청 4년 뽑아주세요. 안 돼, 안 돼. UFC를 너무 오래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또 강할 수가 있어요. 시청도가 너무 오래돼서 위험해요. 투기 종목만 1년 이하. 초등학교 때 뭐 태권도 막 2년, 3년 배워가지고 검은 띠다, 요거는 그냥 지장은 없고요. 격투기 종목 그냥 1년 이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딩 때 태권도 한 것까지 걸러버리면 씨발 아무도 못 나오지. 나도 초딩 때 태권도 한 2, 3년 했는데. 룰은 MMA 룰이죠. 암바랑 뭐 초크랑 뭐 다 돼요. 하체관절기 안 되고 하체관절기 빼고는 뭐 거의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복싱 안 된다고 그랬는데, 복싱이 어떻게 돼? 복싱도 1년이지. 와, 우승자 상금 100더 후원해서 200 간다고? 잠깐만, 200 간다고요? 와, 씨, 요건 내가 나가야겠는데? 선수 복귀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진짜로 200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경력 속이는 새끼들이 좀 올 것 같은데? 요게 요번 시합에 200은 너무 크고요. 요번에 100, 다음 대회 100 나눌게요. 100으로 나누고 헤드기어를 빼달라? 이게 상금이 이 정도면은 헤드기어를 빼고 조금은 다이나믹하게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요번에는 그 의사분들도 제가 초빙을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정형외과 이제 전문의 그분이랑 또 이제 그 다른 분 또 계시는데 형근이 형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의 취지는 요거지. 운동 경험, 격투기 경력이 없는 마이너스 70kg인 일반인들 중에 존나 센 사람, 일반인들 중에 존나 센 사람을 찾자. 약간 요거인 거죠. 하키 국가대표였던 학생입니다. 받아주나요? 상관없습니다. 하키 국가대표 가능합니다. 예. 농구 코치도 가능한데 뭐 하키 국가대표가 왜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상관없어요. 3대 500도 출전하세요. 상관없어요. 요번에는 그 헤드기어 빼고 12운수로 한번 싸워야겠다. 그러면 100만원이 걸려있으니까 조금은 위험해도 되지. 왜냐면 상금이 100만원이고 1회 대회 때와 다르게 의사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응급처치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은 더 위험해져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코 부러지면은, 근데 자, 코 부러지면은 내가 수술비를 지원을 해줘야 돼? 그건 아니죠. 아, 그건 아니지. 대회사에서 코수술 비용까지 내주진 않죠. 저도 사비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헤드기어를 착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만약에 본인이 저는 헤드기어 안 끼겠습니다 했어. 근데 헤드기어를 안 껴서 코가 부러졌어. 요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좀 깔끔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구랑 이렇게 싸우는 거죠 지금? 박정재님이 지금 상영님이랑 싸우고 싶다고? 박정재님이 상영님이랑 지금 싸우는 거예요 갑자기? 박정재님이랑 저 상영님이랑 몸무게가 지금 체급이 맞으시는 것 같은데 69kg로 지금 인스타그램으로 DM 보내주세요. 정재 실친인데 족밥년이에요. 원래 족밥들이 신청해요. 소연님, 원래 그 족밥들이 신청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센 사람들은 지금 뭐 종합격투기 선수하고 있지 이런 거 안 나오지 잘. 일단은 그 상영님한테 연락이 왔고요. 쫄보 박정진님한테는 지금 DM이 안 왔습니다. 경기도 평택 사시는 박정재님, 27살 180에 68kg 운동 경력이 없습니다. 아, 운동 경력이 아예 없으신데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신 건가? 아, 상혁씨, 상혁씨한테 연락이 왔네요. 상혁씨, 운동 경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와, 운동 경력이 하나도 없는 두 분이 맞붙네요. 182에 69kg. 오, 키가 더 큰데? 나이는 20살. 중학교 때 복싱 두 달 배운 게 끝인 박정재님이랑 평소에 UFC 보는 걸 좋아하는 우리 상혁씨랑 키도 2cm밖에 차이가 안 나고 몸무게는 뭐 거의 똑같고 운동 경력도 서로 이제 운동 경력도 없고 나이만 이제 한 7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두 분이 맞붙는 게 굉장히 좀 적합한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이제 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혁 씨는 지금 대학생이야. 20살 이제 대학생이고 박정재 씨는 우리가 이제 평택에서 페인트 일을 하신다고 하네요. 페인트맨 vs 방구석 전문가라고 제가 좀 이렇게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5명, 자 이제 3명 정도만 이제 더 모집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은 5명이 이제 픽스가 됐고요. 계약서 작성해야죠. 이제 뭐 헤드기어를 끼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부상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 부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 뭐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뭐 저한테 유리한 쪽으로 제가 좆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최대한 악덕 대표처럼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사인할 수 있도록 만들게요. 미국 가기 전에 좋은 추억 만들고 싶은데 DM 좀 읽어주세요. DM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키 국가대표를 했던 고3 학생입니다. 오? 175에 65. 복싱 3년 전에 1년 정도 했습니다. 미국 가기 전에 좋은 경험하고 가고 싶네요. 복싱 1년이 사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 어떤 사람은 복싱을 1년 해도 이상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에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1년 동안 이제 스파링이랑 섞어가면서 이제 관장님한테 존나 맞아가면서 1년을 한 애들은 잘해. 근데 맨날 샌드백만 치고 막 복싱 관장님이 약간 방목형 트레이닝을 시킨 애들은 1년을 해도 별거 없어요. 아, 노년동 무도인님께서 또 들어오셨습니다. 원래 노년동 도박꾼님인데 인생에서 첫 패배를 하고 나서 무도인으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닉네임을 변경을 하셔가지고 돌아오셨네요. 지금 계룡산에 있습니다. 계룡산에서 돌을 닦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노년동 무도인님이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일단 사람이 혓바닥이 안 길어. 동영상 언제 올라오나요? 편집은 뭐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 부분은 좀 빼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1회 대회 때. 근데 존나 깔끔하더라고 사람이. 뒤끝이 없어. 남자야 남자. 급식 좀 저한테 주세요. 급식을 저한테 달라. 오! 급식한테 지금 도전하신 거예요 지금? 그 무시무시한 하이킥의 그 소유자 급식을 지금 미국 말고 천국으로 보내드려요. 우리 그 아이스하키 국가대표님한테 미국 말고 천국으로 보내주냐고 이렇게 또 도발을 해버렸네요. 들어오시죠? 야, 급식끼리 싸우는 건데 그럼 급식끼리?
야, 급식끼리 한번 싸울까? 미국 급식 대 한국 급식. 우리 기현님? 기현님께서 복싱을 1년 넘게 하신 거 아니야? 복싱 얼마나 하셨어요? 복싱 땡땡이 치고 거의 여자친구를 보러 다녔다고. 그럼 뭐 거의 복싱을 1년은 안 한 거네요. 175에 65kg. 그러면 이제 급식이랑 거의 뭐 스펙도 비슷하고 인라인 하키다. 아이스 하키가 아니고. 근데 자, 인라인 하키에 복싱 1년이면은 반칙이긴 하지만 우리 급식도 초등학교 때 MMA를 2년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초딩 때 2년 한 거면 뭐 거의 사실 소용없죠. 이분도 어찌 됐건 간에 국가대표면 일단 기본적인 기초 체력이 일반인이랑은 거의 뭐 차원이 다를 거예요. 차원이 다르니까 이 격투기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라고 해도 그냥 싸움 잘하는 일반인 수준은 분명히 돼. 무조건 돼. 무조건 되는 거야. 무조건 싸움을 잘할 거야. 그러면은 6명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6명이 출전 확정이 됐고 나랑 누가 싸울래? 아, 안 돼, 안 돼. 무도인 컨셉을 좀 지켜주세요. 노년동 무도인님이 갑자기 또 이렇게 싸움꾼으로 변하시려고 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싸움꾼의 기질은 억제하기가 힘들지. 자, 형님, 신프로입니다. 키 크고 길쭉한 친구들 많이 나오니 난쟁 선수도 하나 뽑아주십시오. 168에 74kg, 31살 격투 경험 전무, 해병대 병장 전역, 서울 노원의 영어 강사, 네이밍은 잭슨, 잭슨 신, 무도인 형님이랑 싸우고 싶다. 근데 뭐 평소에 어떻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 노년동 무도인님의 1회 대회를 보고 약간 뭐 감상평 같은 거 좀 있으신가요? 개새끼 뭐 입만 턴 거 같다. 입만 턴 거 같은데 내가 좀 때려버리고 싶다. 존나 이지머니인 거 같다. 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난쟁이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부족해. 이 정도 멘트는 존나 좀 뻑혀드세요. 진짜로 꺼지세요. 선수를 안 봤습니다. 노년동 형님의 명성을 싹 빨아주겠습니다. 일단 그냥 형님 하면서 그냥 굽히고 들어간 거죠 지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치는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꺼지세요. 172에 70kg, 28살, 무에타 6개월, 그래플링 경험 없음.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참전 가능합니까? 무에타 6개월이면 사실 참전이 가능하긴 한데 닉네임이 존나 좀 무섭네. 닉네임이 옥년동 뿌아꺼우면은 요거는 약간 좀 옥년동 뿌아꺼우는 좀 존나 무섭지.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 저런 닉네임을 한다고? 스파링 2번 해봤는데 저는 사실 강자인 것인가 아닌가 의심 중이다 스스로. 스파링을 2번밖에 안 해봤어? 스파링 2번밖에 안 해봤으면 신청 가능해요. DM 보내세요. 옥년동 뿌아꺼우입니다. 오! 인천에 거주하시고 현재 미술 강사. 옥년동 뿌아꺼우님이 지금 이 인스타 프로필이 있는데 야, 미트 치고 샌드백 친 이런 미들킥 영상이 있는데 자세가 나쁘지 않아요. 자세가 나쁘지 않아. 이분은 제가 좀 기대가 되네요. 왜 뿌아꺼우라고 하는지 제가 좀 알 것 같습니다. 미술 강사 옥년동 뿌아꺼우. 그러면은 자, 옥년동 뿌아꺼우님까지 해서 자, 모든 선수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예. 자, 노년동 무도인, 반칙한 급식, 농구 코치, 평택 페인트, 방구석 전문가, 영어 강사, 미술 강사, 하키 국대. 명단이 완성이 됐고요. 대진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일단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한테 개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 이제 단체 톡을 만들어서 시합 일정을 조율을 하고 바로바로 이제 뭐 일정이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딱 되는 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공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쫄티가 나오면 시합은 연기됩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이렇게 다들 그 KFC 또 2회 대회를 갑자기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2회 대회 신청을 갑자기 또 받게 됐는데 제가 소식 업데이트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덜렁!